자, 시청자분들, 제가 오늘 송정에서 수영으로 제가 이렇게 오늘 녹방하러 와봤습니다. 녹방하다만 오늘 우리 유튜브 팬분하고 이렇게 좀 와봤습니다. 이제 또 팬분도 잘 아는 집으로 녹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맛있게 제가 한번 좀 먹어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저는 수고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 수박 쭉 저는 간단하게 먹으려고 그랬는데 저는 간단하게 먹으려고 그랬는데 동생이 자꾸 들고 옵니다. 저는 자꾸 챙기는데 대패 삼겹살에다가 자, 여러분들 제가 말라놔도 아시겠죠? 대패 삼겹살에다가 자, 여기는 말라놔도 아시겠죠? 여기도 따먹은 맛.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맛있죠? 네, 잘 먹겠습니다. 다른 것도 이제 어떠십니까? 자, 여러분들 한번 싸보겠습니다. 와, 최고입니다. 인심이 막 됩니다.
많이 하나 올려줄까요? 응? 응, 됐다, 됐다. 요거는 젓갈이가 되는데. 응. 그치? 응. 자, 여러분들 한 잔. 응. 어떻습니까? 들어놨다가 다시 먹을 때 저거 올릴게요. 하니까. 마늘. 한번더 하세요. 우와. 뭐? 뭐? 여러분들 저는 바로 미린다 그 아닌가요? 저는 전부 쌈을 줘야 돼요. 쌈을 줘야 돼요. 쌈박하던 한꺼번에 먹고 싶으면 그 맛이 있어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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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거를 상추를 많이 넣었다고 상추 요즘에 엄청 비쌉니다. 분실하고 할 정도로 여기에 무한히 비싸요. 그래 나는 집에서도 한 번씩 또 상추를 사가지고 그 밥에다가 상장 해가지고 또 한 번씩 또 그렇게 먹기도 하고 여름에 그 입만 없을 때 뭐 그런 거 상추 다 먹고 뭐 고추 그냥 이렇게 찍어서 먹고 좋으니까 뭐 물에 말아가지고 해먹는 거 괜찮더라고. 여러분들 쌈건배 어디가 좀 시그럽게 그런데 너무 푸짐합니다. 굉장히 푸짐하게 참 이 고추가 내가 청양고추 생각하면 별로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오래전에는 예, 고추는, 청양고추가 밥 한 공기 비울 때, 밥 한 공기 비울 때, 청양고추에 한 7개, 8개를 먹습니다. 밥 한 공기에. 안 먹었죠? 단순히 그걸 안 먹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좀 사라지더라고요. 그, 이, 지금 청양고추 얼마나 먹은가 한번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이제 안 먹고. 다른 거는 이렇게 안 넣고, 저 청양고추만
여러분들 얼마나 매번지 제가 퇴직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매번 아, 보면 봐도 막 향이 막 여기까지 이렇게 됩니다. 아, 안 돼. 그러니까요. 저는 저 아, 저는 이렇게 음식 매운 거는 먹어도 고추 매운 거는 진짜 이 혀 얼얼하고 막 침나고 이게 너무 싫더라고요. 전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전신이 번쩍 들다 하기보다 뭐. 고통입니까? 막 고통. 말이야. 지금 내가 많이 참고 있거든요. 웃어서 그렇지. 지금 계속 잡고 있어요. 지렁기 흐릅니다. 여러분들 냄새 맡고 오실래요? 냄새 맡아보세요. 요즘에 참 방송도 3D도 4D도 진짜 이게 됐으면 진짜 좋겠네요. 와. 아, 여러분들 제가 진짜 매번도 못 먹겠네요. 몸 생각하시죠. 아, 배가 땡겨. 여기 이런 거잖아요. 응. 배가 우수가서 배가 아픈 게 아니고 고통. 어, 주위에 지금 고통스럽지. 이게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운 웃음이 난다고 응. 한다니까. 아, 됐다. 여러분들 그 제가 고기 한 점 빨리 좀 먹겠습니다. 밥 시켜줄까요? 어, 밥 먹어야지. 이모, 공깃밥 드세요. 저 된장찌개 하고요. 요게 그 젓갈 감자. 제발 감사합니다. 아까 그런 했더만은 여러분들 그 제가 고추를 되게 매번 거 먹고 나서 빨리 가시게 하는 게 뭔지 알겠습니까? 잘 모르지요. 저희도 송영생 집이에요. 집에 식빵이 있더라면 집에 식빵이 있더란다면 가실 거 빼놓고 그 안에 거만 식빵을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반 같은 종류를 여러분들 한번 덮어보세요. 매번 게 빨리 갔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하나 갖다 드렸습니다. 그 조금만 동생 분이 자꾸 챙겨줍니다. 그런데 너무 제가 이런 걸 잘합니다. 좋아하는 만큼 챙겨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만큼 가져가니까 가져 빼글리 정영민 빼글리 잘 됐지 배운다. 저 나중에 밥 이게 내가 꼭 가보면 기가 막히네. 아, 요거를 여기다 양념에다 이게 간장 아니면 무침간도 좀 너무 좋다. 오늘 잘 왔지? 잘 왔네. 안 왔으면 후회했습니다. 아, 맞네. 제가 가자고 할 때 다 생각이 있습니다. 밥 두 개 달랬지? 아니요. 찌개도, 된장찌개도. 자, 여러분들, 제가 고기만 묻어 제가 부른데 또 밥도 쓰겠습니다. 된장찌개하고요. 먹방 제대로 해야지. 이게 시작도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부터 기다립니다. 요거를 딱 깔고
저는 개인적으로 쌈을 좋아합니다. 제 방식을 그냥 보여드리고 아무 말 안 하고 수영이 안 올 거면 안 왔으면 하고 큰 후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기를 참 잘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내 팬분들 그러겠습니다. 저 방송 시간에 드민 우리 저 들어올 텐데 안 들어오고 오늘 왜 안 들어오지 궁금할 생각 많이 하시죠. 오늘 수영이 와가지고 지금 못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결정한 거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 더 묻고 싶은데요. 청년까지 이걸 한 번 더 묻고 싶은데 너무 맵습니다. 제가 지금 방송이 멈췄던 걸 이해를 하시죠. 와자 어. 제가 좋아하는 진짜 도중이 됩니다. 진짜 좋아합니다 이런 거. 진짜 내가 좋아하거든요 도중이. 이렇게 또 빨리 잡아먹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내일 영상에 저 뭐라 하지 마십시오. 저기 다 맛있는 거 먹는다고. 지금 시간은 불가능한데 지금. 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와 이거 뭐 홈을 또 오늘 진짜 거짓말 많이 먹습니다 제가.
제가 동경에서만 내도록 초밥 같은 거라든지 또 뭐 이래저래 횟집에서 또 회를 먹고 이런 식으로 전복권을 좀 하고 일하는데 오늘 뭐 제가 수영이 가진 유튜브 팬분하고 그렇게 내려왔거든요. 내려와가지고 오늘 진짜 유튜브 팬분하고 오늘 재밌게 많이 놀았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저를 만나고 싶으면 댓글창에 전화번호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들 저 만나보면 얼굴은 이라 하도 얼굴은 뭐 하나도 못생겼습니다. 그죠? 잘생기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저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곁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의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앉지 마십시오. 아, 제가 생긴 거는 못 생겼지만은 아 하는 소리는 잘합니다. 아. 우리가 너무 많이 먹고 내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른 게 더 많이 먹으면 됩니다. 어쨌든 뭐 친구 가게니까 그냥 팔아주면 어쨌든 많이 먹으면 됩니다. 그냥 계속 많이 해줘. 일석이죠. 친구 좋고 저도 좋고. 그렇지. 여러분들 저 댓글창에 저를 만나고 싶은 분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저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전화는 내가 드리든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를 남겨주든 저는 전화를 해드립니다. 전화를 해드리고 저를 만나보게 된다면 진짜 저거 가족처럼 모십니다. 여러분들 저는 다른 유튜버들하고는 틀립니다. 거의 100에 한 7, 80%는 틀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앞에 유튜브 팬분이 있지만은, 뭐, 제가 자랑을 한다, 이라 하기보다는, 진짜 너무 좀, 팬분들도, 이렇게 지금 앞에 계시는 팬분도, 저를 보고 굉장히 좋아합니다. 실제는 또 제가 술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이거지? 뭐 섞인데? 잠깐만 카트를 카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뭐 기회가 되면 뭐 저 팬분들하고 모여가지고 뭐 이걸 한번 뭐 드시고 싶다면 같이 여럿이서도 단체에서 드시니까 자리 한번 만들어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이런 자리인데 단체에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 요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낚시에 대해서 이제 강의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건의사항 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뭐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대화를 통해서 네, 주제를 만들어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문장을 이 문장이 뭐냐면은 낙방
그 된장국하고 같이 좀 먹고 가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참고 뭐 고기보다만 밥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왔잖아. 네. 대한민국은 밥팀, 밥이 보약. 밥이 보약입니다. 제가 하루에 보통 한 5개, 6개를 먹습니다. 여러분들. 그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유튜브 상에서 근데 모르는 사람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거짓말이다 그래 하겠지요. 하루 한 5개, 6개 먹습니다. 지금 다이어트했는데 시작한 다이어트 달성한 사람이 3명이에요. 이거 진짜 된장국 보여줘야 된다. 뜨거워요, 뜨거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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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수건. 물수건. 된장국. 아, 진짜 여러분들 된장국 이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된장국. 여러분들 된장국 진짜 이거. 지금 일단 먹고 있어요. 강이 제가 조금 먹어봤는데 진짜 너무 맛있네요. 옛날 말로 따봉. 이제는 따봉. 밥을 항상 네. 고기만 먹으면 기에서 좀 갑자기 밥이 원래 저는 초반에 밥을 시켜서 바로 밥쌈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굉장히 입이 가득했거든요. 가득한데 진짜 된장국 진짜 맛있습니다. 된장국이요. 제가 오늘 요 집에 동생 때문에 처음 왔는데 진짜 맛은 센터로 한다 그런다면 진짜 맛있습니다. 이 집의 간판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도 한번 보여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요새 유튜브에 친구 당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간판은 제가 야기를 하지도 않겠습니다. 집에서 남편끼리 먹을 때도 그 봉투에 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슨 라면 이런 식으로 봉다리 보여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라면 끼리서 먹는 거는 괜찮아요. 끼리서 먹는 거는 괜찮은데 그 라면 껍데기 소개를 하면은 갑자기 소개를 하면 여러분들 안 됩니다. 잘 아시겠죠? 아, 1000명 구독이 넘고 남기네. 1000명, 1100명 구독이 넘고 남기네. 먹으러 하라 하지 마는 게 먹으러 맞는 건지. 기원합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영상은 앞에 1000명 구독되기 전에 있잖아요. 몇백 명 구독됐을 때 다양한 영상을 제가 많이 올렸습니다. 많이 올렸는데 지금 그거를 못하고 있을 때네. 이제 그것도 저기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마 안 될 것 같아. 저희 음식입니다. 오, 소화 잘 되니까 이거 드시면서 드세요. 사람 좋고 음식 맛있고 기가 막힙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대마시네. 저 한 번쯤 만나봤던 사람이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실제로 한 번쯤 만나봤던 분들은
저를 자꾸 만나보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네. 매력적이십니까? 매력 그, 있어요. 양파 같아요. 네. 가도 가도 뭔가 이제 매력. 그러니까 자꾸 이제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목소리 듣고 싶고. 형님처럼, 아저씨처럼, 뭐, 때론 또 선생님처럼, 때론 또 인생의 그 동반자 느낌, 여러 가지 만감이 좋죠. 하는 거는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그래, 얼굴을 좀 못 봤는데 왜 그렇게 센터를 좋게 봐주시는데. 얼굴은 못생겼어요. 예. 얼굴은, 예, 얼굴은 진짜 못생겼어요. 얼굴은. 쭈글쭈글하지 뭐. 시커멓고 쭈글쭈글. 예. 그런데 제가 옛날에는 제가 처음 유튜브 할 때는 저 닉네임이 송중 깜창이었습니다. 어울리시네. 옛날에는 저 닉네임이 송중 깜창이었었거든요. 송중 깜창. 이래 하도 아마 나올라나 지금 모르겠습니다. 아마 안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번에 이제 송중 김영민으로 제가 바꿔놨죠. 네, 제가 얼굴은 진짜 볼 거는 없습니다. 얼굴은 진짜 볼 거는 없는데 여러분 얼굴은 볼 거는 없지만 사람이 아닙니까? 우선 그죠? 사람 마음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마음보다는 더 좋은 게 어딨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팬분들을 참 너무 사랑합니다, 팬분들. 너무 건너서 보니 너무 고소한 거 아닐까? 괜찮아. 한번 고맙게 녹아서 가면 돼. 자, 여러분들 된장국입니다. 진짜 맛있거든요. 요건 좀 내가 지금 반했어요. 그릇도 그 다음 맛 또 더 찍히네. 그릇도 괜찮네요. 뭐든 나는 뭐 전통 이게 열 견도이 빠르니까 확 끓이면서 맛있어. 쌈장도 볼 거예요. 여기 지금 쌈장도 다 들어가서 마늘 딱. 네, 지금 여러분들 이 된장국에도 이거 지금 완전히 땡초입니다. 땡초 입에 한 숟갈만 들어가도 입이 화끈합니다. 진짜 솔직하게. 근데 여기 있는 거 좀 먹을만 아저씨 요거 하나는 진짜 배가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매번지 이거는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괜히 욕심되겠네요. 꽃도 하나야. 자, 여러분들. 오늘. 맛 볶겠습니다. 네, 먹방 자체가 영상이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좀 많이 길어졌고, 자, 요즘에서 그 방송을 한번 끝내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또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밥 볶고 한번. 네, 밥 볶고. 네, 밥 볶고 한번. 요거 한번 보여드리고. 좀 보여드리고요. 요렇게 그냥 볶아 드리면 별 거 없어요. 그냥 뭐 다 익은 거 그냥. 짧게 잘라가지고 다 볶습니다. 그냥. 저도 이게 먹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 맛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저 회사 직원들하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이제 회사 늘 이제 대체 삼겹살 집을 갔었거든요. 회사 그 근처에.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 자리가 없어지고 많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지금은 두 달에 한 번씩은 그래도 이제 회사 직원들끼리 모임을 이제 가지는데 거기
출진 중에 하면 예전에 그 닭갈비 그 매니저가 있었어요. 그 직원 중에 하면 그 친구가 예술로 뽑아주는 걸 이제 어깨 넘어.